네, 지난 두 달간 쉬지 않고 달려와서 또다시 또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예. 그래서 또 오늘부터 또 새로운 전자 여권에,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오픈에이시 블록체인을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픈에이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피를 제거한 겁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마이닝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이닝을 제거하느냐는 거죠.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방법, 그러한 제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화폐의 흐름과 상품의 흐름을 서로 연동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료, 재고, 상품, 소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사이클의 각 단계는 화폐의 흐름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구매하고 원료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재고 상품을 생산하고, 그죠? 재고가 다시 유통을 통해서 상품화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소비가 되죠. 이때 각 단계 건너갈 때마다 화폐의 흐름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그죠? 수천억 개의 상품, 글로벌화해서 세계전력이라고 할까요? 세계전력의 수천억 또는 뭐 수조에 달하겠죠. 수조계의 상품의 흐름을 상호 연동시킨다면 상품을 상호 연동시키면은 자동적으로 화폐도 자동 상호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화폐. 그러니까 그의 그 흐름에 수반되는 화폐의 흐름도 상호 연동되겠죠. 단순한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상품의 흐름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상품의 흐름이 구매의 흐름이 수백조 화폐의 흐름을 구속하는 자물쇠로 역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하는. 그죠? 그렇게 구한된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니까 화폐의 흐름을 만약에 유지하려면은 화폐의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원을 받고 10원 수령을 100원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거죠. 이게 화폐 흐름을 유지하는 예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10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의 흐름도 유지해야 되고, 그죠? 그 상응하는 상품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연관된 다른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위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상품을 위조한다는 것은 위조, 상품 흐름을 위조, 흐름에 관한 팩터를 위조하는 거예요. 팩터를 위조한다는 것은 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에 관한 팩터를 위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상품에 관한 팩터들도 위조를 해야 됩니다. 역시 위조.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상품들은 다섯 단계만 걸치면 서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상품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의 흐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수천억 상품의 흐름을 어떻게 상호 연동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방법론이 바로 사용자 개개인, 그죠? 표준 화폐를 먼저 제시하고 표준 화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75억 인류가 예를 들어서 75억 인류가 우리 표준화폐를 만약 사용한다는 표준화폐를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75억 인류의 재무제표가 서로 연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75억 개 재무제표가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마이닝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이닝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죠. 그렇다면 이러한 오픈AC를 세계 전역으로 전파할 방법은 뭐냐는 거죠. 전파할 방법론이 바로 전자여권과 익스텐션입니다. 전자여권은 코로나 이후, 그렇죠? 세계 전역, 세계 속에서 개개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유일한 기술적 장치. 이게 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이 아니고서는 이제 누구도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방식, 오픈AC를 세계전역으로 전파할 방법은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는 한국 정부를, 기존의 한국 정부죠. 기존의 한국 정부를 IT 기술, 그래서 오픈AC 기술이죠. 정확히 말하면. OpenAC 기술로 재구성하고, 그죠? 이를 전자여권에 익스텐션을 추가한 다음에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가 한국 수준의 전자정부를 자동으로 구성하게 돼요. 구성 및 서비스. 자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익스텐션 코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대략 3분의 1 정도 코딩을 했었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딩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코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가 인프라입니다. 국가 인프라가 기존의 교통, 물류, 유통, 이러한 재반 인프라를 오픈AC 기술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라든가 국가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전자여권의 익스텐션으로 또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프라 위에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국가 우리가 이미 한 것.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 국가 교육. 분산 비접촉 교육이죠. 비접촉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 혹은 질병관리 인프라 심지어 특허청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코딩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오픈AC 프로젝트이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바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대략 50% 이상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에서 60%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목표한 바, 그죠?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제거하고 마이닝이 제거된 블록체인으로서 기존의 사회와 국가의 모든 조직과 모든 개개인의 삶이죠. 삶의 방식을 다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 상당히 큰 프로젝트예요. 그죠? 큰 프로젝트인데 벌써 6월 5일 벌써 50%는 넘어섰다고 판단이 됩니다.